성신 충만의 역사와 권세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 말씀. 서론.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시대적인 환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선지시대에는 말씀만을 기록하였고, 은혜시대에는 성신 충만을 받도록 역사하였고, 환란과 재앙의 시기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신 충만과 권세 역사는 어떠한 시대에 필요한지 다음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첫째, 성신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성신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다. 베드로가 성신이 충만하여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다. 이 역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이다. 제자들은 3년간 주를 따라가며 듣고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신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그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일을 바로 서게 하지도 못하여 완전한 교회를 이루거나 부흥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핍박과 여러 악형을 당하고 쓰러지며 순교를 당해도 성신이 충만하여 기뻐했다. 성신 충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는 종이 될 수 없고 순교를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파를 위한 역사이다. 둘째, 권세 역사.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권세 역사는 예언을 증거하는 종에게 필요한 역사이다. 이 예언은 기독교 종말의 심판기에 영과 육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종들과 백성을 위한 경고이며 보호와 심판을 내리기 위한 예언이다. 예언대로 역사가 있고 예언대로 보호가 있는 동시에 예언대로 환란과 재앙이 있는 것이다. 성신 충만의 역사는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세의 역사는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선지적인 역사이다. 권세 역사가 있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 9장 3절과 같이 마귀도 흑암의 권세를 받고 나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계적인 흑암 시대를 이루는 때요 극도로 시험이 교회로 들어와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소멸시키는 권세의 종이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는 재앙기이다. 성신 충만을 내릴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요 권세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공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모세, 엘리야 때와 같은 역사를 행하도록 권세를 주는 것이다. 아합과 바로가 강팍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 때 모든 인간들이 극도로 악화되어 짐승 또는 황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짐승같이 황충같이 사람이 사납게 되는 때를 말한 것이다. 이때 마귀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에게 먹힘을 당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증인을 배출하는 초대 교회도 나올 것이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시대가 바뀔 당시에 교회가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라졌던 것처럼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로 접어들 때도 바벨적인 교회와 초대 교회로 갈리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을 가지신 동시에 확실한 예언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으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도 있고 만민에게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남은 자를 보호하는 역사도 있는 것이다.